일단은 본인이 생각하고 한 계획했던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냥 마음뿐이에요. 그 다음 귀가 너무 얇다. 맞아요. 네 마음은 갈대라. 직업도 지금 공부를 다 맞추지도 못했고, 내가 머리를 쓰려 그러니 머리도 꽉 차게 이렇게 공부가 펜대를 못 잡고, 또 기술로 풀어먹으려 그러니 기술도 안 풀어져. 이해 있어? 그래서 직업이 안 잡힐 수밖에 없는 네가 조건을 만들고 있잖아. 근데 둘러보니까 가정 환경도 그렇다 그래. 나를 안아주는 이가 없어. 근데 이게 네가 비단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어렸을 때부터. 혼자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 너무 철이 없어. 철이 들만도 한데, 철이 없어. 그지? 그래서 방황을 한 지가 좀 됐어, 너. 아니야? 잘 모르겠어요. 방황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혼자 스스로 살아오다가 이렇게 되는지. 그니까 돛대 없는 것 같아. 네, 그냥 흘러가는 거. 그냥 정처 없이.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여자인데 치마만 둘렀지, 남자 사주라. 그래서 결혼을 해도, 남자한테 기대어가면서, 누구한테 기대어가면서 살 수 있는 사주 팔자가 아니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 계속 일해야 돼. 너무 맞지. 그지? 근데다가 이 부모 덕이 많이 없다는 거는, 본인 사주 자체에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이 먹어서까지 부모가 70, 50, 60 될 때까지 부모가 살아있어야 돼. 그지? 근데 그 사주도 아니고 부모님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집을 멀리 떠나서 내가 개척해야 된다 그랬잖아. 아까 너는 개척,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삶이야. 근데 뭐가 없어? 의지력. 그치? 계획도 없어. 목표도 없어.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지? 근데 나 의지할 것도 없어. 근데 또 너무 해맑아. 그지? 그리고 너의 제일 약점이 뭔 줄 알아? 모르겠어. 게을러. 맞아요. 맞아요. 앞, 뒤가 안 맞다고. 오히려 잘 맞고. 잘하네. 네. 그럼 그거 바꿔야 되겠지? 네. 그치? 원래 다니는 직장이 어디예요? 경동나비 있는 콜센터 다니고. 콜센터. 근데 그 본인하고 잘 맞을 텐데. 본인이 여기 있으면 진짜 얌전하잖아. 내가 귀가 얇다 그랬잖아. 혼자 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너. 이해 있어? 혼자 있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그래서 말로 풀어먹는 것도 어때? 네 외로움을 해소는 할 수 있잖아. 근데 직업은 맞아요. 왠지 일하면서 계속 욕만 얻어먹으니까 뭔가 이게 맞나 싶기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 네, 다음 학기부터. 책도 샀어요? 책 다음 학기 시작할 때 거기 그 학원에서 같이 택배로 보내주는. 따봐요 한번.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도 괜찮고, 유치원 선생님,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이런 거를 조금 하는 것도 좀 괜찮아. 밑에 동생 있어요? 아니요, 외동이에요. 외동이야? 네. 근데 엄마가, 아빠가 혹시 본인 밑으로나 위에 형제자 없다 그랬어? 있어요. 어머니가 사실 아버지랑 결혼한 게 이혼하고 서 재혼하신 거라서 최근에 들은 건데,
저는 좀 직접 장애가 있는 오빠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물어보냐면, 원래는 엄마가 이렇게 병세가 좀 있었을까? 이렇게 기침하고, 위암? 그러니까 기침하고, 이렇게 토 같은 거, 이렇게, 예? 네. 이게 위로 쏟아내고. 네. 어? 네,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이 엄마 고가 조금 있어. 근데 엄마 고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엄마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자식이 본인도 긴데, 예? 거기다 두고 왔을 거 아니야. 그게 맺혀 있어, 그 어머니가. 그래서 본인한테 형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져. 이렇게 씨는 다른데, 그죠? 씨는 다른데, 형제짝이 있는 걸로 보여. 왜? 이렇게 어머니가 아까부터 계속 실려서 뭐를 토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보이게 알려주시거든? 왜? 소름 돋았어요. 이렇게 토하고 뭐를 이렇게 병세가 조금 많이 안 좋으신 걸로 보여. 그리고 아버지한테 많이 서운하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아, 그런 건데요? 아버지한테 많이 서운하시다. 아버지가 조금 걱정. 서운하시다. 새끼 있으면 좀 챙기지. 챙기지 않고, 네 멋대로 산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같다고. 왜? 소름 돋았어? 네. 그리고 너도 나 그대로 전할게. 너도 우리 딸도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그래. 네? 네, 본인 건강 좀 잘 챙겨야 돼. 벌써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좀 있으면 허리로다가 좀 표적받을 일이 조금 있으시고 엄마가 좀 화장하셨나 봐. 화장. 그러니까 묘에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잘 어렸을 때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가슴에 묻혀 있는 게 혼자가 아니라 또 두고 온 자식이 그래서 어머니 고가 있어서 본인이 이 어머님이 살아 있으면서 몸도 안 좋으셨지만 마음의 병이 먼저 오셨대. 이해했어요? 엄마가 잘 기억해봐요. 그래서 그 고를 조금 풀어야지만 본인이 살아가는데 조금 힘이 조금 이렇게 흘러갈 거다 그러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터 있잖아. 여기 지금 혼자 살아요? 네. 이사 간 지 얼마나 됐어? 1년 정도. 1년? 원룸? 네. 올해는 아니고 내년 정도에 한번 이사 갈 일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때는 겉이 이렇게 좋은 데는 아니지만 안이 좀 포근하고 내 눈에 쏙 들어온 집을 들어가래. 이 집에 들어와서 조금 힘들어요. 제 강아지랑 같이 사는데 집 이사 오고라서 계속 꾸밀 거예요. 그래서 집 터 얘기하시는 거야. 그 터가 고민하고 그렇게 합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 집 이사를 조금 하시고 나면 조금 괜찮다. 이해했어요? 꼭 시험 합격했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본인이 이것만 기억해. 나는 독고다이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네. 이해하셨지? 네. 그것만 명심하면 합격할 수 있어. 그리고 귀를 좀 닫아요. 주변에 친구들도 옆에 주변 사람들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지인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는 명백한 거 알죠? 네. 그것만 딱 마음을 굳건하게 딱 나는 남하고 좀 다른 거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그럼 그 다름을 헤쳐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제 신지를 굳게 생겨서 나가야 될 것 같아. 이해했어. 그리고 엄마한테 한 번씩 가면 제주도에 계세요? 엄마는 솔직히 아버지가 안 알려줄 수 있고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고 근데 그냥 내가 지금 느끼는 거는요, 어머님께 느꼈을 때 화기를 조금 입어서 가신 것 같아요. 화기 화장하셨다는 화장해서 어디다 뿌렸고 이렇게 화장한 게 뚜렷하게 보이시거든. 그래서 아버지한테 좀 여쭤봐서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게 인사, 우리 성묘가잖아. 그지? 명절 때라든지 그거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 아버지 원망을 좀 많이 하세요, 어머님. 서운하다는 얘기를. 그냥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생 때 이후로 아버지 집을 잘 안 들어오세요. 그니까. 너 부모 복 없다고. 이해했지? 그러니까 내 돕고다 이런 얘기하잖아. 그럼 내가 더 강해져야 돼. 그치? 거기서 유유부단한 거를 좀 빼고 버리고 내가 좀 독해질 필요가 있다. 강해질 필요가 있다. 이것만 명심해. 머릿속에. 그래서 20살 남은 기간에 직업을 좀 잡으셔야 돼. 이해하셨지? 네.